사골 국물 오래 후려낼수록 관절 건강에 좋다. 아, 이건 우리 엄마가 며칠 전에 나한테 얘기했어. 그 오래 끓인 사골 국물이 관절 건강에 좋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지금? 하나, 둘, 셋! 오, 우리 됐어. 역시 한번쯤은 다 드러내보신 분들이 정답을 맞추는 거죠. 아니, 저희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오래 이렇게 계속 끓이면 더 안 좋은 게 나온다. 맞아, 맞아. 예, 이런 얘기를 하죠. 맞아요. 정답은요? 정답은요? 아, 네. 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국내 대학 연구팀이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사골국 형태를 얼마나 끓이는 것이 좋을까 하는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6시간씩 3회 이상 우리게 되면 칼슘의 양이 오히려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 끓이면서 인성분해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칼슘 흡수 자체를 방해를 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 조선시대에 그 1573년에 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자, 이번에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려운데. 관절염이 심하면. 너무 전문적인데? 이거 뭐 어차피 다 찍어야겠다. 더 이상 얘기하자. 자, 하나, 둘, 셋. 거의 지금 정화 기사님과 저의 1대1 대결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왜 그러냐? 네. 아니 제 몸에서 느끼는 이제 그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건데요. 제가 퇴행성 관절염은 좀 심하게 온 거는 같아요. 제가 뛰지도 못하고 걷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 골다공증을 검사를 해보니까 골다공증은 제가 나이가 한 40대, 지금 51이잖아요. 40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연관성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특이체질. 뭐 있어요? 아니, 그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면 운동을 못합니다, 일단. 그렇지. 운동을 못하면 뼈가 약해져요. 그러면서 골다공증, 구멍이 숭숭 생기는 게 시작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정답은? 네, 정답은? 네. 네, 맞다입니다. 예! 웬일이야? 선생님, 제 설명 어땠습니까? 아, 네. 뭐, 일리 있는 설명이셨어요. 네, 그동안에는 그렇구나.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골다공증이 없다는 결과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네. 최근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이상 남녀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무릎의 관절염이 심할수록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관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